예, 레이저 오픈을 주면은 자동 한팀 정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로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 축의 연맹전 중등부 경기 상황인데 중동중학교의 이 선수 11번 이주형 선수였습니다. 아, 11년 전이에요 거의. 이주형 선수의 중학교 시절 경기 장면. 슛아웃 상황인 것 같은데 이주형 선수가 또 결정을 짓는 그런 멋진 순간이었네요. 당시에 저 대회에서 중동중학교 소속의 이주형 선수였는데 중동중학교가 결승에 진출을 했었고 그러나 절대 타이트하게 붙고 있는 이주형 선수입니다. 자, 김상우 뒤로 만들어줘야죠. 왼쪽 열어줬습니다. 슛! 슈팅! 골! 이주형의 골입니다! 좋아요. 자, 이주형 다시 기회예요. 멀티골 기회! 이주형 멀티골 경기입니다! 이주형 들어가야죠. 다시 한 번 더. 이주형 헤드 슛! 이주형 헤드 트릭 완성! 아시아리그 데뷔 첫 헤드 트릭 이주형 선수입니다. 네, 오늘 홈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 선수죠. H란양의 이주형 선수입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아시아리그 데뷔 첫 헤드 트릭입니다. 지금의 심정이 궁금한데요. 솔직히 아직 믿기지는 잘 않고요. 중학교 때인가 헤트트릭 했던 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사실 헤트트릭 한 거보다도 계속 연승 이어갈 수 있던 게 더 기분 좋고 네. 복귀 어제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마음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뛰어보고 형들도 엄청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네. 잘할 수 있고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형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학교 때 이후 첫 헤트트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중계방송 중에 이주영 선수 중학교 경기 장면 나갔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또 감회가 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골 넣고 헤트트릭 좀 의식하셨어요? 저 이주영 선수 캐릭터라면 좀 욕심 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제가 사실 그렇게 골에 욕심을 내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뭐 넣게 된다면 좋겠지만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헤트트릭 넣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고 항상 두 번째에서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우연히 상욱이 형이 중앙 헤트트릭 한번 해야 하는데 그냥 느낌상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골 들어가기 직전 그 페이스오프 할 때 이현승 선수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일단 현승이 형이 잡으면 일단 슛 먼저 생각하고 만약에 여유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네. 했는데 그때도 딱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팍이 슛 속에 적당하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상황이 자신감 순간 딱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자신감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마음가짐이 또 골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부상이 있었고 8경기 공백도 있었는데 좀 마음고생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심정으로 좀 준비하셨어요? 제가 막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세상이 날 억까한다고 억지로 깐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막 불평 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은 날 까지만 이것도 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나 너무 이종 선수가 평소에 워낙 밝고 네.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 그 성향이 그대로 마음가짐 플레이에서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목표로 이야기했었던 골수 예,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32골. 제가 오늘 중계 방송 때 오늘처럼만 하면 남은 경기에서 가능한 수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종 선수 오늘처럼만 계속하면 시즌 전에 목표로 했던 32골 가능합니다. 32골이요? 목표를 32골이라고 그랬거든요. 시민식 교수님 깜짝 놀라시는데 정규 시즌이 32경기니까 32골을 네.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솔직히 32골은 가능하다고 말해야겠죠. 근데 네. 32골보다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고 네. 그냥 우승에 보탬 되고 네.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홈시리즈 수입을 거뒀습니다. 안양 홈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기 선사하셨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새해 첫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이 밝았습니다. 다가오는 올해 새해에도 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 사인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한양 이주영 선수였습니다.